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물결이 일면서 식음료 유통업계가 전기차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달 롯데푸드에 이어 이달 롯데제과의 영업 업무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CJ대한통운도 2030년까지 회사가 보유한 차량 1,600대 전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 KTNG, 아워홈, 농심 등 차량 가치평가액이 상당한 회사들이 전기차 교체 수요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다만 화물전기차의 개발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더딘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